초신자를 품어야 하는데 어떡하지? 집사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집사님,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직 그걸 모르셨어요. 바로 관계전도죠. 관계전도요?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관계전도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도받은 14,000명에게 당신을 교회로 인도한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에 교회 프로그램에 의한 전도는 3%, 전도 집회나 교역자에 의한 전도는 6%에 그친 반면 친구 혹은 관계를 통한 전도는 무려 90% 이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관계 전도가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할지는 정말 몰랐는데요. 집사님, 이런 관계 전도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세종한교회 전도학교죠. 네, 그렇습니다. 세종한 전도학교는 영생 얻는 길을 숙달하여 훈련함으로 외침 전도, 병원 전도, 특별히 관계 전도에 집중하여 훈련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영접시키는 훈련입니다. 실제로 전도학교는 지난 19년간 2,200여 명의 능력 있는 전도자를 배출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한국 교회 전도 프로그램 중 가장 뛰어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 10월에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태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학교에 등록해야겠어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학교에 오셔서 전도의 모든 것을 배우시면 어떨까요? 복음은 강물처럼 전도를 통해서 흘러야 합니다. 오는 8월 27일부터 비전센터 501호에서 시작하는 세종한 전도학교에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